쓰레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은 쓰레기로 무언가를 할 건데요. 과연 어떤 것을 할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이게 산에서 나왔다고? 진짜 얼굴 진짜 큰.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킹 아티스트 앵부리 김강은이라고 합니다. 두 발로 직접 자연 속을 여행하면서 그곳에 있는 풍경과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담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산을 좋아하다 보니 산 속에 혹은 자연 속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클린 하이킹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선운산에 도착했습니다. 선운산은 높이가 336m로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지만 호남의 내 금강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산으로 소문나 있는데요. 특히 단풍 명소라고 해요. 단풍이 예쁘게 들었을지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뿅! 여기는 선운산 생태숲이라고 하는데요. 선운산 가기 전에 이렇게 예쁜 숲길과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너무 좋습니다. 이거 봐. 여기 길이 너무 예뻐서 이제부터 괜찮아. 꾸불꾸불 시골길 너무 예쁜데요. 이제 드디어 마이제로 향하는 길 진입할 거고요. 이제 본격적인 등산로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준비해야 될 게 있지. 뭘 꺼낼까요? 뭘까요? 네. 쓰레기를 주워볼까요? 네. 우리의 아름다운 산과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요? 이걸로 쑥쑥쑥쑥. 오늘은 특별히 선운산을 정상까지 가면서 길에 보이는 인간의 흔적들 그리고 쓰레기들을 이렇게 수거해서 클린백을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정상에서 그 모은 쓰레기로 무언가를 할 건데요. 과연 어떤 것을 할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벌써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보겠습니다. 오, 삼각까지. 아, 안 돼! 나온다, 나온다. 으쌰! 발견! 이거 펌킨 예쁘다. 스프레이 봉투인가? 에휴, 각종 즙이 많네. 야, 양파즙까지. 안경, 마스크. 아이고, 테라. 많이 맥주를 마셨네. 이거를 숨겨놨어, 나무숲. 출동, 꼬막더미. 꼬막의 민족 아니냐, 꼬막의 민족? 이건 좀 아니지. 내 눈으로 찾아라, 쓰레기를. 응? 무서운데? 응. 이거 또 그냥 죽이 아니라네. 이게 산에서 나왔다고? 야, 무서워. 나쁜데, 이거? 최악의 쓰레기 갱신이다. 우리 지금 엄청 일부 구간밖에 안 걸었는데 벌써 다쳤어. 벌써 거의 다 쳤네. 그래도 이만큼의 쓰레기를 수거해서 깨끗해졌다. 그치? 그치. 이거 다 강은이 가방에 넣자. 아, 너무 좋아요. 와, 여기 진짜 맛있어. 바다, 바다. 여기 동물. 아.
되게 세다.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천천히. 빗 내림 봐. 오, 그러게. 여기서는 저희가 주운 쓰레기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디 주운 쓰레기가 얼마나 양이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쏟아주세요. 와. 네? 아니요, 그냥 붙인 거 아닐까요? 만들어 보니까 어땠어요? 딱 봤을 때 뭔가 저렇게 예쁜 아트가 탄생하는데 저희가 쓰레기니까 그게 참 의미가 뭔가 아이러니하면서도 웃기는 게 확 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경각심을 알려주고 동물들은 슬퍼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산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흔적을 남기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쓰레기를 통해서 이런 재미난 형상을 만들어 보는 게 반응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좀 귀여운 토끼가 우리의 쓰레기 때문에 자기의 쉼터가 파괴돼서 울고 있는 모습을 좀 위치 있게 표현해봤네. 않아요? 이런 부분이 제일 재밌어요. 동물이나 사람의 얼굴 표정을 상상할 수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지쳐있던 몸과 마음, 자연 속에서 치유받고 또 자연에서 받은 만큼 자연을 지키기 위해 실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단풍을 그려봐.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다른 여행 코스 안 차도 우리가 산 어디 가고 싶은 산 하나 딱 정하면 그 주변에서 막 놀고 등산하고 여행이랑 똑같잖아. 올 가을은 하이킹 정크아트 도전 어떠세요? 몸과 마음이 두 배로 뿌듯해질 거예요.